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하루에 사과 1개, 스쿼트 100개 하면 건강해집니다 라는 소재로 쇼트를 올렸는데요. 그 후에 많은 분들께서 스쿼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쿼트 100개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태어나고 고관절이 유연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관절이 어느 정도 유연한지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고 어떤 스쿼트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또 두 번째로는 무릎과 발끝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스쿼트에서는 만약에 어깨 넓이로 서셨을 때 15도면 똑같이 15도로 무릎이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벌리는 게 좋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항상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그 두 번째 거 꼭 지켜주시고요. 세 번째, 제가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뒤로 앉으려고 하셔서 중심도 뒤로 가고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리가 너무 꺾이거든요. 또 그것도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는 중심이 앞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려갔을 때 거의 일직선 살짝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허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준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은 꼭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100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누우셔서 내 고관절이 얼마나 유연한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누우셨을 때 편하게 누우셔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지고 왔을 때 만약에 90도 정도 올라왔을 때 이미 고관절이 약간 골반에 있는 뼈랑 부딪히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보다 넓게 다리를 벌리셔서 스쿼트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조금 이렇게 유연하기 때문에 저같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앞으로 많이 당겨지는 사람 옆으로도 또 많이 당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웠을 때 무릎이 90도 밖에 고기 정도가 딱 정확하다, 적당하다, 더 넘어오면 가슴 쪽으로 더 당겨지면 조금 불편하다면 어깨보다 넓게 벌리셔서 하는 스쿼트를 추천드리고요. 다리가 좀 고관절이 유연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당겨지시는 분들은 내로 스쿼트 하셔도 되고 아무 스쿼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고관절이 조금 유연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려서 발가락이 15도 정도 밖을 향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스쿼트 100개 시작할게요. 어깨보다 넓게 쓰셔서 발가락,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갈게요. 시작할게요. 하나, 둘, 중심 무너지지 않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고 계세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살짝 내려봤을 때 엄지발가락이 보여요. 그럼 맞는 거예요.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섯 개 남았어요. 5, 4, 3, 2 more, 2, 마지막, last one.
25개 잘 하셨어요. 이제 한 세트 끝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세트 가볼게요. 처음 쭉 이어서 100개가 힘들다면 아침에 25개,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25개, 저녁 먹기 전에 25개, 그리고 자기 전에 25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어깨보다 조금 편하게 넓게 벌리셔도 돼요. 발가락과 무릎이 같은 선, 절대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앉아주는 게 더 좋아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제 우리 반 왔어요.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5개 더.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우리 이제 반 했어요. 이제 우리 반만 더 하면 돼요. 숨 쉬시고 세 번째 세트 갈게요. 자, 이번에는 뒤로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가락은 바깥으로 향하게 갈게요. 하나, 둘, 허리 꺾지 않고 그대로 앉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세 세트, 이제 마지막 세트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 시작할게요. 하나, 그대로 내려가시고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 제일 중요해요. 네.
올라올 때 엉덩이 힘. 숨을 다섯 개 더 정면을 바라보면서 5 4 세 개 더 다 수원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스쿼트 100개를 하면 정말 하체도 강화되고 하체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심장이 펌핑돼서 혈액순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네, 저와 스트레치 잠깐 할게요. 자, 다리, 오른다리 뒤로 쭉 펴셔서 뒤꿈치를 저 반대쪽으로 쭉 놀려주셔서 종아리 스트레치 갈게요. 반대쪽 10초 스트레치 갈게요. 뒤꿈치를 뒤쪽으로, 머리는 반대쪽으로 쭉 몸을 스트레치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엎드리셔서 그대로 머리 스트레치. 어깨 스트레치, 엉덩이 스트레치. 다시 엉덩이 힘 주시고 배 스트레치 해주시고 어깨 내리고 시선은 멀리. 다시 아기 다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내셔서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갈게요. 중심을 앞쪽으로, 오른쪽 앞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왼쪽 발 스트레치, 엉덩이는 눌러주시고. 자, 우리 5초 머무를게요. 자, 그대로 오른쪽 발 왼쪽으로 스트레치. 자, 반대쪽으로 똑같이 갈게요.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스트레치. 자, 두 팔을 땅에 대고 그대로 일어나서 앞쪽, 뒤쪽 다리 스트레치 할게요. 5초 기다릴게요. 네, 이제 발 바꾸셔서 왼쪽으로 엉덩이 왼쪽 중심으로 밀어주시면서 오른쪽 앞 허벅지 충분히 스트레치 해주시고요. 왼쪽 팔이 오른쪽 바깥쪽으로 스트레치. 그리고 오른쪽 팔이 왼쪽으로 스트레치. 두 팔이 땅을 닿으면서 두 다리 스트레치 할게요. 앞뒤로 5초 기다릴게요. 자, 그대로 두 다리 모으고 발가락 잡고 스트레치합니다. 5초 기다릴게요. 그대로 엉덩이 내려와서 스트레치. 그대로 엉덩이 올리면서 더 깊게 스트레치 갑니다. 5초 기다릴게요. 천천히 등뼈 하나씩 펴면서 올라와 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스쿼트 100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